결혼 후 1년이 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아 걱정하고 계신다면 이번 소식 눈여겨보시죠. 경기도에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임신할 수 있도록 한의학으로 도와주는 건데요.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 후 4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이 컸던 신진숙 씨. 세 번의 시험관 시술을 했지만 임신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한의원 문을 두드렸고 한약을 먹고 침치료를 받은 후 두 달 만에 자연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고 다음 달이면 둘째도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몸을 내 여자 몸을 돌봐가면서 한약도 먹고 따뜻하게 하고 마음도 편안하게 이렇게 임신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또 자연스럽고 또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경기도는 난임 부부에게 한의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과 정액 검사 기준치 이하의 남성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한방 치료로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방식. 이를 통해 자연 임신율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임신에 성공하는 것 외에도 다른 건강상의 문제들이 같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경기도 지원 후 난임 성공률은 평균 14% 이상. 전국 평균이 10% 안팎인 점과 비교하면 높은 편입니다. 결혼을 한 부부 중에서 임신을 원하고 싶지만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의학 치료 사업은 아직 국가 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난임 부부들을 위한 치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난임 부부를 위한 한약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던 만큼 이번 지원이 비용 부담은 덜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